신과 함께가 저희가 기획한 겨울 아카데미 꼭 들으시는 게 좋다는 말씀 몇 번 드렸죠? 저희가 좋다고 할 때는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운조 커피가 여러분의 아침과 저녁 또 식사 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는 커피 운조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운조 커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요 다양한 맛과 향을 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고 잠깐 해드린 대로 지금 중동 사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또 여의도에서 사랑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 모시고 오늘 중동 관련된 이슈가 과연 우리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차임표라는 얘기를 듣고 계신 우리 허재환 팀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 알고 계시죠? 차임표라는 표현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약간 비실비실한 차임표 네. 약간 좀 마른 차임표 근데 진짜 잘생기셨어요. 자 우리 허재환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을 텐데 이분이 굉장히 두려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종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간에는 뭐 겉은 이렇게 굉장히 좀 연약해 보이시지만 안에 갖고 있는 내공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 그래서 저는 그런 시원시원함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허재환 연구원님과 함께 중동 리스크 한번 샅샅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국제정세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이 경제적으로 살펴보는 분명한 어떤 그림이 있으실 테니까 일단 미국하고 뭐 상황 자체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이란의 네. 그 솔레이마니 예, 이 사람이 피살이 됐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는 뭐 피해 보복을 예고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조금이라도 하여튼 우리 건들면 니네 뭐 쉬운 두고 타격하겠다 등등 뭐 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시장에서는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 정세 전문가들의 의견하고 네. 금융시장에서 보는 관점하고 약간 이제 오늘이 지나면서 조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 정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사실 이번 사건은 되게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솔레이마니 그 사령관이 어떻게 보면 그 뭐 미국으로 치면 이제 CIA 국장 정도나 되는 이제 직책에 있는 사람이고 네. 뭐 이란에 있어서는 제2의 이제 실권자라고 네.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동에 있어서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뭐 빈 라덴급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고 네. 이게 단순한 폭격이나 뭐 이 사례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국가에 대한 위협이었다라는 굉장히 좀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는 건 이란에 대한 위협 아니면 미국에 대한 위협?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위협을 가한 것이죠. 자기네들은 언제든지 네. 어떤 식으로 되는지 원하면 누구든지 살해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어떤 뭐 IS와 같은 어떤 단체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떤 국가 지도자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살해한 거니까 이게 아무리 뭐 미국 대사관이 뭐 위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좀 굉장히 심각한 이슈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 복순이 이제 이런 헤드라인이 이제 계속 쭉 깔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그 금융시장을 좀 다르게 보는 게 이제 첫날은 이제 이런 이슈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이게 심각한 이슈다. 이전하고 분명히 다르다. 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좀 빠졌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 시장과 저희 한국 시장이 이 그 중동 사태도 있지만 사실 이제 미국 제조업 경기 지표가 저희가 잘 많이들 보는 뭐 ISM 제조업 지수와 같은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아. 그러면서 사실 이제 좀 타격을 받았었는데 네. 사실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유가가 어떤 그 이란의 어떤 보복이 보복의 수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수준이 보복이 될 거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가가 얼마만큼 오를 거냐 이게 이제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상황으로 보면 피해 복수 얘기를 하지만 네. 지금 이란이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안 좋습니다. 이란이. 예. 네. 그래서 전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말은 뭐 피해 복수를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테러는 하겠죠. 테러는 할 거고 뭔가 위해는 가하겠지만 네.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생각보다 없다라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이것은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일단은 전면전의 가능성이 부인됐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좀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유가가 얼마만큼 오를 거냐 라는 건데요. 이 중동 사태 이후에 당일날 유가가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참고로 정스 밴드라고 그래서 제가 유가를 밴드를 좀 줬거든요. 네. 요 사건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네. 그 미소는 어떤 의미라고 제가 받아들일까요? 아, 정스 밴드라고 하니까 뭔가 좀 되게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네, 정영지 정프로의 유가 밴드가 있었습니다. 네. 아, 55에서 63. 오, 정확하신데요? 아. 네, 제가 했는데 63을 살짝 지금 넘었었죠? 네, 살짝 넘었습니다. 네. 근데 다시 이제 63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점수 밴드 안쪽으로. 네. 네. 유가 어떻게 움직였죠? 네, 그래서 당일날 이제 그 사태 이후에는 4% 딱 올랐다가 네. 이제 막상 주말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오르는 듯 하다가 이제 멈췄습니다. 아. 밴드 걸렸죠? 네, 밴드 네. 걸렸는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보면 사실 이제 작년 9월에도 그 예멘 반군이 사우디 시설을 그 위해를 가해 가지고 엄청 이제 시설 타격이 컸었습니다. 네. 그때 570만 배럴 정도의 생산 차질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 570만 배럴이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이 한 5% 정도 됩니다. 아, 5% 정도. 네. 네. 그래서 그날 그 작년 9월 달에 그래서 그날 유가가 한 4%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합리적이었었던 거죠. 5% 정도의 생산량도 생산의 차질이 생기니까 이제 유가 근데 사실 이번에는 보복이 있을 것 같아. 뭔가 위에가 폭력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원유 시설에 대한 폭력이나 어떤 그 테러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막상 지금 벌어진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가격은 여기서 불확실성은 있지만 여기서 얼마만큼 더 올라야 될지에 대한 상당히 사실 별로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약간의 반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생산량이 5%다. 그래서 얘네 빼도 5% 정도 가격 왔다 갔다 하면 그건 괜찮다. 이 정도가 원래 이동하는 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유가라는 것은 생산량이 설령 1% 2%가 뭐 차이가 나더라도 유가 가격에 있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예를 들면 뭐 어디 정유시설 하나가 없어져서 1%만 부족해진다 하더라도 그 딜하는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몰리면서 가격은 훨씬 더 폭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란이 설령 5% 생산량이라 치더라도 10% 20%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63불을 이제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아, 예? 어때요? 저기 되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네. 그때는 정확하게 어떤 시설에 피해가 있었고 네. 이제 눈에 보이는 수요와 공급상에서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있지만 막상 터진 건 없었고 이러다 보니 이제 유가의 상승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면서 네? 막상 유가가 저렇게 더 올라버리면 오히려 세계 경기가 더 나빠지면 결국에는 또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가격은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참고로 이건 정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 얘기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드리고 짧게 드릴게요. 예. 제 63불 제시한 이유 중에 하나는 70불이 미국 셰일가스 생산에 그러니까 70불이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생산이 터질 것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10% 딱 깎아서 63으로 간 겁니다. 네. 괜찮은 전망이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정확한 구성이십니다. 네, 제 얘기는 하여튼 여기까지만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의 이유로 유가를 일단 중요하게 보신 거죠. 네. 이 상황이 만약 심각하다면 유가가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었다. 근데 이 정도 유가에서 막았다는 거는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가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중동 리스크라는 게 그렇게 장기화된 경우가 어떻게 많습니까? 아니면 별로 이렇게 여기서 일어난 일들이 짧게 짧게 끝나고 맙니까? 대체로 보면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올랐던 경우는 굉장히 네. 좀 단기간에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CNBC에서 한 기사가 났었는데요. 그 지난 30년 동안에 중동에서의 어떤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험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었던 사례가 한 20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20번? 예. 네. 근데 그 20번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달 이후에 유가와 주가 네. 그리고 3개월 이후에 유가와 주가를 살펴보면 네. 유가는 물론 조금 더 오르는 경향들이 있긴 하지만 주가도 빠졌다가 다시 오르더라라는 거죠. 금방 회복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올라서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만약에 정말 주가가 급락을 하는 거면 네? 사실 1개월 뒤, 3개월 뒤에도 주가가 빠져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1개월 뒤에는 60%, 3개월 뒤에는 주가가 그 횟수상으로는 70% 이상 주가가 회복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지정학적인 리스크 또는 중동의 리스크가 뭐 한 달 이상 주식시장에 악재로 영향을 미쳤던 경우가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라기보다는 확률적으로 20, 30%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반드시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러라는 법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는 여튼 장기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혹시 우리의 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현명한 건지 예를 들면 다시 이제 회복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주식시장이요? 네, 주식시장. 저는 주식시장 하시잖아요. 예, 예. 다른 거 안 하시잖아요. 저는 회복한다라는 쪽으로의 시각을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떨어진 애들,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별로 안 보이는데 그 사건에 떨어진 친구들을 잘 찾아서 이 친구들 한번 쭉 보고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구나라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네,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주로 뭐가 좀 많이 어떤 업종 쪽이 좀 많습니까?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보면은 네. 이제 그 석유화학 업체들이 좀 많이 다쳤죠. 아, 석유화학 업체들. 예. 네. 근데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의 투자는 조금 애매한 게 네. 업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예. 네. 업황 네. 자체가 안 좋은데 네. 유가가 또 급등을 하니까 그만큼 또 비용 요인이 더 많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급락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네. 이게 이러한 업종들은 반등을 하더라도 연속성은 다소 떨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IT나 저는 이제 헬스케어 같은 업종들은 IT나 헬스케어요? 네. 이게 이거랑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다 비슷하게 떨어졌군요. 떨어졌었죠. 물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약세를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은 뭐 사실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오늘처럼 좀 빠르게 반등하는 게 뭐 시장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반응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그러면 생각보다 그때 잠깐 올랐지만 다시 제자리 찾아갈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근데 저는 방산주는 조금 다른 컨셉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요. 네. 뭐 방산주라는 거는 이 글로벌한 큰 지정학적인 위험이 당장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뭐 패권 경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흐름이 다소 꺾이는 상황에서는 방산주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조금 오히려 이제 긴 그림에서 아주 긴 그림에서는 오히려 이런 이슈들이 좀 잦아지면서 뭐 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오히려 또 다시 한번 그쪽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네. 요건 이제 저 실시간 채팅에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하나 좀 네.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 요즘에 금 같은 거 거래하면서 금 말고 팔라디움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팔라디움 이런 것도 거래가 지금 되긴 돼요. 그게 뭐 가격이 계속해서 막 올라갔다고 그러던데.
올해 작년에 네. 금 가격보다 훨씬 더 강했다라고 알고 팔라디움이? 있습니다. 팔라디움이. 네. 그거는 어디 뭐 ETF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뭐 거래소 같은 게 따로 있나요? 팔라디움 거래하는 그 상품이 있습니다. 아, 거래한 상품이 있어요. 네. 팔라디움 이렇게 검색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동 리스크는 아마도 뭐 장기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그 사건 터졌을 때 좀 떨어졌던 친구들 가운데 잘 찾아보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친구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업종들 중심으로 좀 있을 것 같다. 네. 요 말씀 좀 해 주셨고 혹시 근데 유가 상승이라는 게 세계 경제 관련해서 뭐 나쁜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이런 뭐가 있습니까? 네. 뭐 어떤 얘기예요? 리포트에 쓰신 것 같은데. 순전히 제 기억인데요. 네. 저는 그 특히 커머더티 가격, 특히 원자재 가격의 상승, 유가를 네.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굉장히 좀 나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수요가 좋을 때, 그러니까 즉 세계 경기가 좋을 때 같이 오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뭐 나쁘게 볼 아주 나쁘게만 볼 건 아니지만 네. 이게 좀 과했을 때는 항상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아, 유가가 좀 과열되면? 네. 과열이라는 게 뭐 기준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보다 좀 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2000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년, 91년 미국이 그 경기 침체가 났을 때랑 그다음에 IT 버블 때 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직전에 보시면은 다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버블 붕괴 직전에? 예. 아. 평균적으로 보면 유가가 이제 YOY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 70% 정도 유가가 오르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 아니잖아요. 물론 아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가 상승이라는 것은 뭐 늘 경기가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네. 이게 과해지면은 항상 경기 침체랑 같이 경기 침체를 야기시키고 이후에 유가가 급락하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 상승이라는 게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나쁜 추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미국 경제 중심으로 해서 지난 세 번의 경기 침체 직전에는 항상 유가가 YOY 전년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70% 이상 유가가 오른 이후에 항상 늘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혹시 버블이라는 게 막 형성될 때 기업들이나 뭐 이런 데서 막 투자하고 서로서로 막 기름 먼저 사고 뭐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그다음에 버블이 꺼진 거예요? 아니면 유가가 그렇게 막 오르니까 사람들이 막 사다가 도저히 기업들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포기하다 보니 이게 떨어진 그러니까 유가 상승 유가의 지나친 상승이 원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유가의 지나친 상승과 시기가 대충 그렇게 맞아가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질문이 아주 괜찮았죠 네 아, 후자예요 근데 이렇게 네. 두 글자로 그냥 끝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가 때문에 세계 경기가 나빠졌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시기쯤이 네. 항상 보면 그 경기의 어떤 과열이나 경기 피크 직전에 보면 좀 사람들이 네. 좀 그 현재의 상황을 과신하거나 좀 맹신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수요들이 투기적인 어떤 거래를 발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뭐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요인들이 높아지는 것들을 네. 기업들이나 가계가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이제 좀 심한 경기 침체나 충격이 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연간 전망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올해 이제 사실 주식을 어떻게 이제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 요거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 허재환 팀장님이 워낙 또 이런 전망 쪽으로 늘 맞추시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잘 맞추신 확률이 아주 높으신 분으로 제가 좀 알고 있어서 좀 여쭤보자면 예를 들면 한 1, 2, 3월 정도 전망이랑 한 대충 올해 20년 전망 이 정도 해보시면 어떻게 좀 장단기 전망이 나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좋게 봅니다. 올해 전체는?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좋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좋게 보는 건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연말에 연간 전망 쓰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다른 데도 다들 좋게 보는데 오히려 다들 좋게 보는 게 더 불안한 것 같아요 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똑같이 보면
반대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저도 이제 좋게는 보는데 올해 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심하다. 예. 그래서 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변동성이 심한 이유, 뭐 지정학적 이유 등등. 아, 그러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사실 작년보다 올해가 세계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특히 기업 이익 같은 경우에 뭐 네. 한국은 반도체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더 나빠지진 않을 거고 그럼 기업 이익은 더 늘어날 거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뭐 저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론은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적이 대단히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산 가격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는 돈의 힘, 유동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의 힘. 예를 들면은 지금 연준이 QE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올해 2분기까지 계속 단기채를 월 600억 달러 이상으로 계속 사고 있고요. 실질적인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 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ECB도 지금 뭐 계속 금리도 작년에 한번 낮추고 또 자산을 사고 있고 네. BOJ도 사고 있고 유럽은행, 일본은행도 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돈이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네. 2018년 2분기 이후에 소위 뭐 QT 또 뭐 퀀터테이티브 타이트닝 그다음에 연준의 어떤 대차대조표 축소 이런 것 때문에 유동성을 빨아들었었는데 중앙은행들이 네. 지금은 작년 여름 이후에 다시 돈을 풀기 시작을 했고 이게 올해 2분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죠. 올해 2분기요? 네. 아,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돈 푸는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다 할 것 같다. 네. 그러면 그 풀린 돈들이 결국 갈 곳이 자산, 네. 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간다? 네. 그래서 저는 돈의 힘은 굉장히 좀 센데 그거에 비하면 실물 경기나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진 않기 때문에 네. 주가가 되게 좀 기대감이 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훅 올라왔다가 또 막상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조금 급하게 또 좀 빠지고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는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상반기까지 그렇게 저 풀리다가 이제 예를 들어 하반기 좀 줄인다 치면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더 좋아야 자기 그렇죠. 재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무조건 하반기에 더 힘을 쓸 텐데 그럼 하반기가 더 안 좋아질 이유는 사실 더 적은 거 아닙니까? 하반기는 제 생각에는 이게 돈을 푼 힘들이 실제로 이제 경제 지표들로 나타나면서 이게 좋아지는 것이 연장이 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크고 상반기에 푼 돈이 네.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는 거는 아마 올해 1, 2분기 정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1, 2분기에 좋아지는 경기에 열매를 하반기에도 따먹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건 1, 2분기 정도일 거다. 네. 그럼 주식시장은 대체로 3, 4분기에 반응을 해요 아니면 1, 2분기에 반응을 해요? 돈의 힘과 기대감에 의해서 반영이 되니까 조금 빨리 미리 반영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1, 2분기까지 빨리 해서 네. 좀 먹고 빠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또 상반기가 좀 좋게 보시는구나. 네. 아, 주식은 어쨌든 좀 선반영을 하니까 네. 그 이제 좋아지는 게 미국 같은 혹은 뭐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 일본 같은 나라들이 돈을 푸니까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데가 좋아집니까? 아니면 거기서 푼 돈들이 신흥시장으로 막 흘러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뭐 베트남 이런 데가 좋아집니까? 저는 이게 그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다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금 대부분 올해는 신흥국 그리고 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이머징을 좀 더 좋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올해. 예. 근데 이제 저는 여전히 신흥 전 여전히 선진국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여전히 미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미국이에요? 예.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네. 제가 다른 전문가 분들이랑 네.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참고 혹시 되실까 몰라서 그 여의도의 큰 형님이신 김일구 상무님 아시죠? 네, 잘 알죠. 신흥국 쪽을 좋게 보십니다. 네. 알고 계세요? 아, 그건 몰랐는데요. 대부분 네.
제가 굉장히 좀 소수 의견이고요. 네. 대부분이 다 올해는 신흥국을 좋게 보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신흥국 좋게 보는 의견이 많지만 우리 허지환 팀장님은 아니다. 그래도 미국이다. 네. 아, 미국에서도 그럼 뭐 테크 주식들? 그렇죠. 네. 아,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그렇게 막 올라가다가 한번 크게 한번 맞긴 맞겠군요, 그러면. 네. 그럴 가능성이 올해 이제 좀 말을 정도에는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올해 말이요? 재선 전까지는 어떻게든 트럼프가 막을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재선이 11월에 있으니까. 아, 그거 지나고 네, 직후에 그 전후로 한번 아... 그 미국이 그렇게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 이유니까 예를 들면 신흥국들이 더 좋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제 기억이 아마 정확하다 맞다면 뭐 달러가 아마 약세가 좀 나타나면 맞죠? 네. 맞나요? 그러면 이제 신흥국 쪽으로 이제 돈들이 더 몰릴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그게 그럼 좀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선진국이 미국이 좋아진 이유는? 저는 이 지표들만 보면은 네. 사실 미국이 더 좋아질 건 별로 없거든요. 지표는? 예. 네. 근데 그 기업들의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 특히 IT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미국이 월등하기 때문에 아~ 결국 지금의 사이클은 어쨌든 IT가 주도하는 사이클이고 아~ 미국의 IT 기업들을 능가할 만큼 또는 더 빨리 돈을 벌 만한 기업들이 이머징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뭐 무슨 여기저기서 저 생산 공장들이 다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막 만든 거를 미국으로 팔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뭐 페이스북이니 유튜브, 구글이니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라 네. 아, 신흥국에서 그렇게 막 괜찮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긴 어렵다. 네. 물론 자산 가격 자체가 미국은 뭐 몇 년째 굉장히 세게 올랐기 네네네. 때문에 당연히 부담 스럽고 이머징은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썩 아주 나이스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가격으로만 보면은 이머징이 훨씬 더 싸고 저도 뭐 싼 걸로만 치면은 이머징으로 돈이 갈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지금 약간 미국과 중국이 뭐 1단계 합의를 한다고 했지만 네. 뭐 얘네들의 어떤 그 경쟁 구도가 끝나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교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만큼 활발하게 회복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으로만 보면 역시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을 네. 능가할 만한 다른 대안이 사실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의 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에 그렇게 좀 눈에 띄거나 뭐 돈을 좀 벌을 만한 회사 기업들이 그렇게 썩 보이지는 않는다. 예. 그렇다면 역시 미국으로 사람 투자자들도 결국은 뭐 이런저런 비교를 해가면서 투자를 할 텐데 비교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역시 미국 기업들일 수밖에 없다. 네. 같은 값이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값이 아니잖아요. 미국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 네. 정말 이머징으로 돈이 갈 것 같고 네. 이머징에서도 정말 그 사이클이 돌면서 기업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많이 보일 텐데 네. 저는. 지금의 어떤 상황으로는 이게 교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 네.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남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그냥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또 미국 대형 IT 기업들인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전략이 괜찮은 건지 한번 좀 판단해 주세요. 뭐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올해 지금이라도 미국의 테크 기업들로 상반기 6개월 바짝 투자하고 오르면 차익 실현하고 현금 보유로 가서 채권으로 갑니다. 네. 괜찮습니까? 채권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반기 전략까지는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이랑 거의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미국의 테크 주식들 지금 너무 부담. 애플 30만 원씩 하고 300달러고 야,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여튼 뭐 우리 허재환 팀장님의 비유시니까 자 여러분의
질문 한번 저희가 뭐 끝으로 몇 개만 한번 소화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또 저희는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 위주로 그 안에서 혹시 궁금한 점도 있으시면 질문 빠르게 한 세네 개 정도만 여러분 궁금하신 거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거기도 테크 주식으로 봐야 되죠. 자동차 주식이 아니고. 그럼요. 거기 테크 주식으로 네. 봐야 되죠. 거기도 많이 올랐지만 더?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아, 시작이에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자, 여러분 질문. 얼굴이 이렇게 빨갛냐는 질문. 제가 술 먹은 게 아니고요. 이제 안면 홍조가 좀 있습니다. 이런 질문 말고. 예. 자, 여러분. 미국이 좋아 보이는데 예상 가능한 리스크 혹시 없습니까? 혹시 미국 주식이 좋아 보이지만 이건 좀 위험 요소다. 이런 건 좀 혹시라도 신호가 보이면 피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뭐 당연히 미국 대선이죠. 미국 대선. 근데 이제 올해 제가 그 지난 주말에 제가 그 TV에서 네. 다큐멘터리를 제가 잘 안 보거든요. 네. 재미 없어서. 근데 우연찮게 이제 봤던 TV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에 대한 그 이제 미국의 정치학 교수들의 이제 논평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의 말씀들 중에 제가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올해 미국 대선은 이전과는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올해 미국 대선이 이전과는 다르다.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네. 이전까지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전까지 어떤 대선 후보들보다 지금 나오고 있는 또는 표를 얻고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는 후보들 특히 민주당의 후보들이 네? 굉장히 좌측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워런이라든지 네. 뭐 그렇죠. 샌더스나.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웬만해서는 이 주류 사회 또는 민주당의 후보 정말 그 후보가 되기가 쉽지 않은 후보들이 네. 만약에 안 되더라도 후보가 되는 순간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자본주의는 이전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지금 민주당의 어떤 약간 그 좌쪽에 좌측에 계시는 후보들이 대부분 굉장히 좀 반기업적인 정책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하다못해 굉장히 중도 성향이라고 하는 바이든 후보조차도 이 대형 IT 기업들에 대해서 텍스 얘기를 굉장히 세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순간 굉장히 좀 시장은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위험이 좀 생기게 되는데 그 시기가 올해는 그 빠르면은 올해 2월 3월 미국의 민주당의 그 경선이 시작되는 시기 그리고 확정이 되는 시기는 이제 7월 달이기 때문에 네. 그때가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한 번 정도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빨리빨리 소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피치 올려서. 네. 아무리 저 지금 기력이 쇠하셨더라도 좀 빨리 네. 힘있게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리스크 중에 혹시 환율 어떻습니까? 환율이라는 질문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다가 지금 대선이라는 리스크도 있는데 거기다 이제 환율도 혹시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환율이라고 하면은 원달러 환율이요? 원달러겠죠? 근데 저는 원달러 환율은 지금 미국의 그 성장률이 그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 달러도 대단히 강세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비하면 네. 환율의 변동성은 조금 얌전해지는 한 해가 좀 될 걸로 생각을 해서 환율 자체는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환율에 대한 변동이나 이런 위험이 커지는 시기는 네. 2021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네. 그때가 오히려 환율 관련된 리스크는 좀 있을 것 같다. 네. 자, 그리고 테크 주식 말고 혹시 소비재 쪽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요. 테크 주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네. 소비재는 저는 소비재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이긴 네네. 한데요. 맨 처음 나오셔서 소비재 하셨잖아요. 네. 예. 그 좀 상반기보다는 좀 지나서가 어떨까 싶습니다. 상반기보다는 좀 지나서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아, 소비재 쪽은 예. 미국이요? 예. 뭐 있습니까, 소비재는? 뭐 스타벅스, 뭐 맥도날드, 그런 뭐 이런 약간 그 브랜드 있는 필수 소비형
업체들인데요. 네. 이제 미국의 소비가 워낙 그동안 이제 서비스업 중심으로 해서 스테디하게 굉장히 네. 안정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아서고요. 네. 또 이런 업체들이 이 온라인이라는 걸 또 통해서 많이 이제 그 홍보를 하면서 되게 좀 효과를 많이 얻었었는데 지금 미국의 소비는 나쁘지는 않은데 네. 여기서 더 좋아질 것 좋아질 수 있는 어떤 폭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재는 나쁘진 않으나 지금은 조금 테크에 비해서는 우선순위가 약간 밀리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하반기 이후에 다시 한번 보실 것을 조언해드립니다. 혹시 애플은 네. 테크입니까? 소비재입니까?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분류가 조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지만 네. 저는 테크라고 생각합니다. 테크. 네. 또 9월 보통 이제 이때 한번 전통적으로 하나씩 신제품 발표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 소비재라고 그러셔서 애플을 소비재로 생각하고 사야 되나 살짝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버핏이 역대급으로 현금 보유하고 있다는데 그건 결국은 한번 크게 조정받을 거를 예상하는 거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최근 한 2-3년 동안의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네. 사실 S&P 500 그러니까 주가 지수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요? 예. 버핏 깎아내리기입니까 갑자기? 아니 그렇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에 대한 인식에는 분명히 저희가 꼭 봐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분의 약점 중에 하나는 IT 버블 때도 IT 주식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가 이제 욕을 엄청 먹다가 이제 사실 경기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다시 이제 빛을 발했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상당한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분 말씀이 맞고 그분이 보는 여러 가지 이제 미국 경제의 위험, 세계 경제의 위험, 주식 시장의 위험이 분명히 있긴 하나 저도 네. 상당 부분 동의를 하지만 그 위험이 현실화되는 시점과 네. 또 시점은 사실 지금 당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점이 네. 오히려 이제 올해 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네.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미디어 주식은 어떻습니까? AT&T라든지 저 디즈니 아니면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뭐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그 요즘 이제 디즈니처럼 네. 콘텐츠가 정말 확실한 회사들이 네. 소위 이제 넷플릭스와의 어떤 격차를 줄이면서 굉장히 요즘 또 네네. 각광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아, 많이 좀 반영이 됐군요. 네. 근데 이 월트 디즈니는 확실히 이제 콘텐츠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다 강하죠. 보니까 네. 이게 넷플릭스가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사이를 이렇게 메꿀 수가 있었고요. 또 AT&T나 이런 업체들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합병이나 네. 콘텐츠 보유를 통해서 넷플릭스를 견제를 하고 있는데 요즘 넷플릭스의 전략은 더 해외에 나가는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네네네. 인도, 뭐 브라질 이런 데서 진출을 하면서 디즈니가요? 아니요. 넷플릭스가. 넷플릭스가. 아.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밖에서 이제 더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에는 넷플릭스 때 넷플릭스가 아닌 다른 미디어 업체들 간의 어떤 격차 줄이기 속에서 미디어 주식들이 좋았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격차 줄이기 어느 정도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넷플릭스는 다른 데서 이제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다 보니 하고 그 노력 중에 성과를 좀 얻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미디어 중에서도 아주 전통 미디어보다는 그래도 역시 저는 넷플릭스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아,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디즈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쪽에 좀 더 전망을 밝게 보신다. 네. 아, 알겠습니다. 이거 뭐 우리 또 팀장님 생각이시니까. 네. 자, 질문 제가 많이 소화를 좀 했는데요. 뭐 여전히 좀 궁금하신 것들이 많긴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 관련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중국은 저희가 조만간 한번 또 따로 모셔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여쭙도록 하죠. 요게 좁을지 저게 좁을지 이걸로 그냥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앞두고 현금 보유를 압도적으로 늘리겠다. 괜찮은 전략입니까? 미국 대선 앞두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현금 보유를 많이 해서 그때 훅 떨어지는 자산들이 생기면 그거를 그때쯤 근데 보통 이제 저도 고생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많이 갖고 있다가 이제 뭔가 큰 변동성이 생기면 그때 이제 싹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훅 떨어지면 훅 떨어질 때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훅 떨어지고 좀 더 떨어지다가 올라가지 않아요? 아니면 훅 떨어지면 바로 올라갑니까? 보통은 이렇게 좀 그 미국 시장은 조정의 패턴이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아주 일상적인 조정 패턴은 고점 대비 한 5에서 7% 정도 되는 조정이고요. 네. 이런 조정은 1년에 한 3번에서 4번,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큰 조정, 한 네. 10%에서 15% 되는 조정은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거든요. 네. 물론 이제 20에서 30% 이상 되는 조정이 있는데 그건 정말 침체 때, 정말 그 리세션일 때 나오는 조정인 거고, 그래서 보통은 10% 안쪽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들어갈 만한 지수, 하락폭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보면 급락하고 난 다음에 좀 기었다가 적어도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기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네. 사실 그때는 주식 잘 못 삽니다. 무서워서. 그렇죠. 언제 네. 더 떨어질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으니. 네. 그래서 저는 급락한 이유가 사실은 아주 교과서적으로 보면 좀 더 나은 시점이긴 하지만 그냥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12% 정도 빠지고 나면 네. 그냥 조금 바이앤홀드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는 게 경험적으로 보면 지난 2010년 이후에 어떤 미국 장을 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상승 확률을 높일 수 있었던 전략이었다. 고점 대비 10에서 12% 정도 떨어졌을 때 조금 두렵지만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들어갔을 때 상승의 기회를 많이 잡았더라. 네. 아, 10에서 12% 정도 떨어졌을 때 들어갑시다, 여러분. 저도 한번 야, 근데 이게 참 진짜 손은 잘 안 나가요. 맞아요. 네. 딱 그 한 10% 정도 떨어지면 손은 잘 안 나가지만 하여튼 그때 그러면 물론 그전에도 또 뵙겠습니다만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떨어질 때 우리 허지한 팀장님 모시고 언제 손 나가야 되는지 용기를 한번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랑 함께 해주셨는데 아, 우리 허 팀장님이 함께 하니까 또 우리 슈퍼챗도 좀 들어왔습니다. 뭐 5만 원, 만 원 뭐 이런 금액들이 또 들어왔는데 조만간 시간 한번 내주시면 요 6만 원으로 제가 예, 식사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유진투자증권 원래 근데 미래에셋 계셨었어요? 미래에셋 대우에 올해 원래는 대우증권에 예, 10년 정도 있었고요. 네. 합병하면서 미래에셋 대우에서 이제 한 유진으로 온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예전에 뭐 동료신 모양이에요. 우리 미래에셋 가족이었는데. 아까운 인재다 이런 분이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쫓겨난 건 아니시죠 거기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해주신 허재현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